이제 이 모듬,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듬 구성원을 한번 쭉 살펴보실까요? 예. 인사도 하시고, 물론 벌써 세 번째 만나신 분들이시지만, 네. 자, 우리 모듬원 중에서 계산이 되게 빠를 것 같다. 예, 숫자를 정말 잘 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모듬 안에서. 계산이 아니고, 예, 계산 말고 숫자를 잘 세실 것 같다. 예, 숫자. 예. 숫자를 잘 세실 것 같다라고 하신 분, 네. 네, 모든 구성원들이 전원이 추천하신 분 일어나 주실게요. 네. 자, 네, 좋습니다. 이분들이, 예. 네. 누구세요? 예. 네. 1모듬에는 우리 정 선생님이시고, 2모듬에 장 선생님, 3모듬에 우 선생님, 4모듬에 예, 이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들이 예, 시흥에서 가장 숫자를 잘 세시는 분들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제가 그냥 막 네이밍을 하는 거죠.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예. 자 나오셔서 아 그 전에 구성원들이 몇 분이신지는 뭐 다 동일하니까 나오셔서요 A4 용지 4장 매직 4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 세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펜은 하나씩 나눠가지시고요. A4용지는 나눠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다 둬주시면 예, 굉장히 속도가 빠르신 3호등은 벌써 막 나누고 계셨는데 A4용지는 가운데다 두시면 되고요. 예, 매직은 하나씩 예, 오드먼들이 하나씩 나눠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펜 바꿔드릴까요? 예, 예, 이름 쓸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이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픽셔널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어를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받으셔서 그림으로만 표현하셔야 돼요. 그림으로만. 네. 제가 제시한 단어를 그림으로만 표현하시면 나머지 구성원분들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는 나머지 구성원분들은 팀원분들은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이 종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있죠. 이분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답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게임의 룰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제가 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하나의 그림으로만 표현하셔야 돼요. 예, 예, 전체 단어 하나로 그리고 숫자나 단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팀원들이 그거를 팀원들은 그 종이에 답을 쓰시면 돼요.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종이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답을 맞추신 분이 다음 단어를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단어를 네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네 개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시는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이 그림을 맞추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 선생님이 그림을 맞추셨어요. 그러면 권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음 단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권 선생님이 그리시는 걸 세 분 중에 맞추시잖아요. 그럼 맞추신 분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이게 뭘까요? 네, 제가 소비자 단체에 갔더니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려 소를 그리고 비를 그리고 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하나의 단어로 그리시라고 했죠. 소비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소비자 하니까 카트가 생각나서 카트를 그리시는 팀이 있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제가 카트는 되는데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글자씩 그리는 그림은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는 숫자를 잘 세시는 분이셨잖아요. 이번엔 모듬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일 것 같은 분 한 분을 창의적인 분이 아니에요. 창의적일 것 같은 분이에요. 예. 창의적이셔도 좋고 창의적일 것 같아도 좋습니다. 모듬 안에서 한 분씩 정해주세요. 네. 벌써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정하신 분들은 일어나 보실까요? 예. 우리 아까 시흥에
숫자를 잘 세시는 분들이셨다면 이분들은 시흥의 또 가장 창의적이신 분들이십니다. 자,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를 드릴 건데요. 아, 그 전에 중요한 또 그림을 가운데서 그리시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 종이에 답을 쓰시면 돼요. 그 종이에. 예, 예. 지금 그림, 예, 말씀하지 마시고 이 그림에, 그림을 우리 창의적이실 것 같은 분들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에 답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종이에다 쓰시면 되고요. 그 맞추셨으면 다음 단어를 받아가시면 돼요. 조용히. 아, 우리 팀이 맞췄구나 하고 조용히 다음 단어들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무슨 색으로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 소비자 이러면 다 이제 다 끝나거든요. 여기 다른 팀이. 그쵸? 예.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나오세요. 네 분. 맞추신 팀은 김밥 하나씩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다 끝나셨는데요.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자. 한번 네, 우리 전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소통이었습니다. 자, 소통의 첫 번째 우리 창의적일 것 같은 분들이 그리신 소통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한번 시흥의 선생님들이 정말 창의적이신지 아니면 예,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예, 두 사람이 뭔가 예, 화살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말은 대화네요. 대화. 예. 자,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 누가 맞추셨죠? 예. 어떻게 알고? 사람이 있고요. 방향이 양쪽으로 하는 거는 뭐 제 수준에서 소통 이외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대화를 쓰신 분은 누구셨어요? 아, 딱 보니까 대화가 먼저 떠오르셨어요? 네, 그냥 대화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확신을 했는데 대화가 아니었어요. 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대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소통이었습니다. 자, 여기 소통 한번 볼까요? 네, 확실히 창의적이시긴 하네요. 소통. 어떤 의미로 그리셨나요? 네트워크의 의미를 한 거고요. 그 네트워크 점들에 사람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이제 관계나 네트워크 그리고 쌍방향에 대한 것을 맞추신 다음에 제가 처음에는 이 모든 점들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집중으로 가셨다가 살짝 아니다 사람을 다 각자 그렸더니 바로 소통으로 소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점에서 그냥 원래는 아니 이거는 처음 그림은 네트워크였어요. 이렇게 선이 선과 선이 연결되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쌍방향의 그 화살표가 생겨나면서 아 소통이구나. 예, 예. 네. 자, 세 번째 팀 소통 한번 볼까요? 아, 보이시나요? 예. 네. 사람의 입에서 뭐가 막 나와요. 그런 거예요?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랬고 뒤에다가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을 하나 더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추셨어요. 소통하면 뭔가 입에서 나가야 되나 봐요. 아, 좋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음악, 아기, 노래, 한글. 물, 말, 아자카타, 강의, 회의, 토론, 대화, 연설, 예, 교수 이야기, 대화 막 이렇게 하다가 소통이 나왔어요. 소통 맞추신 분은 누구세요? 아, 뒷면 바꾸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 주고받는 거 보면서 대화 썼다가 아니어서 토론, 네, 소통으로. 네. 사실 더 나올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 소통 한번 볼까요?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 남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예. 자, 좋습니다. 이 감탄한 여기서부터 가는 두 번째는 뭐였죠? 참여였습니다. 참여. 예, 참여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선생님 참여. 일단 너무 어려웠는데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 떠올라서 그 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막 핸드폰 막 찾아갖고 막 그렸어요. 네, 투표용지예요. 아, 이제 이해하셨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너무 못 맞추다가 초성 힌트를 주셔갖고 맞추게 됐어요. 어, 투표용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선택, 당선, 찬성, 무효, 뭐 투표권, 도장, 인주, 예, 막 나오다가 어쨌든 예, 제가 드린 치읓 이응의 힌트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여라고 하는 건 누가 맞추셨나요? 아, 우선은 시민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래서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그냥 이건 처음에 선택이라 하고 뭐 이렇게 투표권 이렇게 했는데 예, 당연히 참여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는 참여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도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참여 한번 볼까요? 두 번, 1모듬에 참여. 보이시나요? 예, 뭔가 예, 누가 그, 예, 선생님 참여라는 단어가 사실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은 우리 흔히 하는 원탁회의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원탁회의는 기본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원탁이라는 얘기가 나왔긴 했어요. 원탁 토론. 첫 맨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튼 간에 저는 이제 원탁. 다 나왔어요. 나올 게. 나올 게 다 나오고 그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그거예요. 네. 네 번째 모듬에 참여. 투표와 촛불 두 개의 공통점을 참여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수결 투표 이렇게 단결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선거용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투표함이라고 생각하니까 투표도 참여 촛불도 참여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접근이 쉬웠어요. 참여는 어쨌든 시민으로서 뭔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 왜 상징적인 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참여. 예. 참여해서 투표함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투표함? 이걸 이렇게 그냥 투표함에 손만 했는데요. 못 맞추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집이고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간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더니 그때 참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투표하는 과정에까지 가는 거. 예, 가는. 아,
월드카페라고 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지난번에 원탁회의 참여하셨던 분들 아시죠? 원탁회의. 예. 아니면 그분들 말고 혹시 나 이거 처음 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네. 월드카페는 그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 원탁회의에서 하셨던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카페의 키워드는 놀자, 낙서하자, 그리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전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뭔가 자료가 안 나가서 되게 불안하실 텐데 예, 1박 2일 워크샵 때 다 드릴 거예요. 매뉴얼로. 예, 예, 예. 그리고 이 PT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저 마음껏 막 다 드려요. 막. 어느 날 왔더니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거 드리면서 최소한 뭐 출처 정도라도 또는 뭐 이런 거 좀 밝혀주시고 쓰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제 걸 그대로 쓰신 걸 제가 어느 교육계에 가서 발견했어요. 저거 내 건데. 뭐 네, 뭐 다 돌고 도는 거니까요. 네. 네, 월드카페라고 하는 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지식은 어디서 찾으세요? 네이버. 요즘 네이버 이러면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구글이요 이래요. 네. 초록창에서 주로 지식을 많이 책이요 이런 분은 거의 안 계시네요 요즘에. 네. 누가 하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초록. 네. 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사람 네, 경험에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지식과 지혜는 이제 그 딱딱한 회의실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데서 아이디어들 모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월드카페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가벼운 뭐 아이스 브레이킹에 이렇게 많이 썼다면 최근에는 이제 정책 과정을 결정하는 데서까지도 이렇게 확장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월칙 진행하는 과정 소개해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왜 숫자 잘 세실 것 같은 분, 그다음에 창의적일 것 같은 분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월드카페도 호스트를 정할 건데 이번에 호스트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소통에 말씀을 잘하시거나 귀를 잘 열 것 같은 분으로 네 분 안에서 한번 선정해 주실까요? 네, 이제 해보셨으니까 어떤 분이 예, 이야기를 잘하실 건지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네요. 나의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우리 팀의 의견을 잘 전달할 것 같은 분이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시면 예, 호스트 정하신 1모듬의 호스트 누구세요? 예, 선생님. 2모듬 호스트? 네. 3모듬 호스트? 아, 네. 막 전원일치 박수가 나왔어요. 자, 4번 우 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 호스트의 역할은 이따가 제가 자리를 옮겨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옮기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묻거나 예. 아, 이건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면 아, 우리 모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라고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저 호스트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듬 안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셔야 되겠죠. 이따가 예.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듬은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지에 글이든 그림이든 뭐든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월드카페의 방식은 자, 자리를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리를 옮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그 전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전지에 글로든 그림으로든 의견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분이 왔을 때 거기에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자리를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예, 펜을 드시고 각자 다른 모듬으로 옮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호스트는 남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신 모듬에서 의견이 전지 위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아, 나 이 의견 동의해. 아니면 아, 이건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댓글을 그 안에 담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공유는 이따가 이 키워드 카드로 공유하는 거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것까지는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예. 시흥 마을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공론장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론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지역 안에 이런 공론장의 필요성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뭔가가 더 먼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공론장에 약간 고민이 뭐냐면 대부분 자꾸 뭐 한 100명 이상 모여야 공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거든요. 10명만 모여도 공론일 수 있잖아요. 예. 왜 우리는 이제 그런 상상을 이제는 뭐 대규모 큰 원탁 이렇게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앉아야만 공론이라고 하는 걸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여기는 마을 안에서 동네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의견은 네, 호스트 의견 적으셔요. 의견 안 적으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동그라미를 호스트분이 하나 매직으로 크게 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한 손바닥 크기만큼 네. 그려주시면 다른 분들은 이제 나의 공간을 적으세요. 나의 공간. 나의 영역. 이게 이제 나의 영역이에요. 이게. 꼭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꼭 이렇게 선을 안 그으셔도 되고 나의 공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견을 쓸 공간. 네. 그으세요. 되셨습니까? 네. 자, 가운데는 네, 주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그 필요한 요소가 공간이야 라고 하면 그 가운데 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을 자기 공간 안에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아이고 시흥 안에서 우리 마을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론장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하기 위한 요소는 뭐가 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하시는 것대로 지금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시계가 8분인데요. 15분까지 우선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생각을 한번 써봐 주세요. 그 공간 안에, 내 공간 안에. 자 이제 예 다시 오셔서 말씀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자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호스트 남기시고 다른 분들은 자 펜을 들고 자리를 옮기시는데요. 세 모듬 정도니까 한번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듬에서 5분 정도 예, 머무르시는 시간 드릴게요. 자리를 옮겨주세요. 모듬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모듬이 다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셔도 되니까요. 가셔서 다른 모듬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호스트에게 물으세요. 예,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호스트에게 물으시고요. 그 전지 위에 자신의 의견, 네, 공감의 댓글 또는 질문들 이런 걸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21분인데요. 25분까지 우선 첫 번째 테이블 25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감하면 별표도 쳐주시고 예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이제 다 되셨으면 그 테이블 내 아까 호스트 있으셨잖아요. 호스트분들 예. 아마도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은 내용들이 조금 더 그 안에 댓글로 또는 의견들로 많이 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논의하셔서 아 우리 정말 시흥의 마을 민주주의 활성화하는 공론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논의하셔서 키워드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섯 가지는 예, 이 종이 아까 테이블에 보시면 다섯 장의 이 단어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
지난번에도 해보셨죠? 이 카드 하나에 왜 하나의 키워드를 여기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의하셔서 우리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상의하셔서 다섯 가지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드릴게요. 저시계로 37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40분 정도 토론을 했어요. 시흥의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각 모둠에서 이야기 나누셨고 전체 공유했고 또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네, 촉진자, 이런 공론장을 촉진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참여할 사람도 필요하다. 네, 사람 나온 테이블. 아니면 촉진자, 예, 주세요. 마을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이 뭐 같은 맥락이죠. 예, 놀이활동가, 놀이활동가 뭔가요? 놀이하는 활동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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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 예, 퍼실리테이터 역할인데요. 저는 이제 약간 구분돼야 되는 지점들은 퍼실리테이터랑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촉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 퍼실리테이션 안에 좀 녹아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잘 못해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네, 멍멍 네, 또 다른 거 아니면 우리 이런 게 또 더 필요한 것 같다. 네, 계기, 약간의 계기들, 마을에서 이런 공론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 참고로 그 타운홀 미팅의 계기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미국에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동네 공론장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제 그 스스로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동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야 모여라고 해서 예,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햇빛이 들어서 천막을 쳤고 그 천막 그 거기에 모이는 곳이 이제 타운홀 미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주로 관공서나 행정에게 이거 처리해라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 사회는 그거보다는 우리 그냥 스스로 아 이거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해라고 하는 걸로 사실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마을에서 생기는 어떤 사건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논의에 붙여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계기점 뭐 이런 거 좀 혹시 있으신가? 계기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지 않을까? 마을 축제? 계기? 계기? 예, 좋습니다. 계기 쪽으로 그럼 가겠습니다. 인가요? 좋습니다. 또 다른 거 나온 것 중에 공간 다 있으세요? 네, 다 붙여주세요. 공간. 네, 공간. 공간은 또 이렇게 다 핑크로 분홍색으로. 공간은 핑크색이요. 왜 다른 색 종이도 많이 들었는데 막 핑크색.
네,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예, 열려 있고 편안하고 동네 소규모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 네. 근데 사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공간을 발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좀 시민들, 주민들하고 같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까, 열린 공간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요소. 예산. 그렇죠. 예산. 예. 예산. 예산 있으세요? 예산,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 공간 운영, 뭐 교육, 다과 이런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 필요한 예산이 있겠죠. 그 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퍼실 인건비. 제일 그 왜 예산 기준표에 보면 이거 농담이지 농담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예산 왜 그 강사료 기준표에 보면 퍼실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조 진행자도 안 돼요 요즘에. 퍼실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예, 네. 2만 원이에요 시간당.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2만 원, 3만 원. 한 시간에 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 반, 30분 추가하면, 아니 저 추가돼, 그러니까 시간이 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반으로 되는 거예요. 예. 네. 시흥 기준은 제가 시흥에 안산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사람에게 쓰는 예산 우리 되게 아낀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자, 교육. 예, 퍼실 교육, 민주주의 교육. 필요한 요소입니까? 예, 교육. 마을에 대한 이해까지 나와 있는 교육. 또 있어요? 교육은 없으신가요? 네. 교육. 이런 사실 이런 것도 교육이죠. 예.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런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 꾸려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아, 반영 시스템. 합의된 의견을 행정이나 제도에 이렇게 반영하는 구조. 시스템. 이게 그 시스템 맞아요? 옆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 이걸 모두 포괄하는 시스템. 자, 이 규칙은 뭔가요? 예, 규칙 뭐예요? 예를 들면 조례? 원칙, 네, 원칙, 약속, 네. 네, 알겠습니다. 공론장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경쟁하시듯이 자, 히든 카드 뭐죠? 아니래요. 네트워크는 아까 시스템 옆에 여기 요쯤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람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다 내셨어요? 우리끼리 너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 좋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보내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흥의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이거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어쨌든 사람 이것들을 같이 운영해 나갈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계기들을 만드는 거. 예. 네. 그리고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 재능 기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공간, 예산, 교육 이런 환경들도 필요하고 이런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공론장을 했는데 실제로 합의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는 구조가 없이 계속해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집행해가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홍보가 돼야지만 사실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런 데 있어서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까요? 이렇게 하면?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후에 그러면 저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린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할 거고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런 공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논의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는 것과 전혀 없이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공감하고 토론해가는 과정 안에서 결정된 거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결정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민주주의 교육이고 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뭐 이 키워드 안에 없다 하더라도 네,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녹아났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월드카페라고 하는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추석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예, 9월 28일 날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